자, 227페이지 이제 부동산 등기법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6번 보세요. 우리나라 등기지대관 설명 틀린 걸 찾으라 했는데, 자, 1번 지문처럼 등기부에 관련된 특징. 자, 등기 원칙적으로 1동 건물에 대해서 1등기구를 사용하지만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대해서는 1동 건물에 속한 전부에 대해서 1등기구를 쓴다. 자, 이건 바로 등기 특징 중에서 우리나라 등기 특징과 문제점을 할때 첫째, 물적 편성주의겠죠? 자,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등기부를 만드는 방법. 물적 편성주의라는 것은 부동산 하나마다 일부동산 일등기 기록의 원칙.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다만 구분 건물, 즉 구분 건물에서는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에서는 자, 구분 건물에서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쓰는 것이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일부동산 1등기로 예외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각각 구분한 건물마다 표제부, 갑골을 다 두기 때문에 일부동산 1등기 원칙을 관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즉,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인적 편성이나 연대적 편성 방법을 쓰지 않는다. 이것을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다음 2번,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의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 등기하지 못한다. 즉, 원칙은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당사자가 신청할 때 우리가 이걸 신청 용어를 쓰지만 신청 주체가 관공서라면 촉탁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어요. 그다음 3번, 등기관은 신청 정보에 기재된 사항이 실체 내용과 맞는지 심사할 권한이 없다. 이것은 자, 이 심사 방법과 관련해서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바로 3번 지문이고요. 지적에선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지만 등기에 오면 특징 중에 형식적 심사주의. 그래서 실체 관계 심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요 구분 건물의 요건, 구분 건물에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여부를 이걸 조사할 권한, 요걸 자체를 다 폐지했어. 폐지.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오로지 이렇게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다. 이렇게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4번 지문처럼 성립요건지를 취하는 현행 민법에서는 법률 규정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하여 물권 변동이로 생긴다. 자, 이것은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이 자, 독법주의 같은 말 뭐라 그랬지? 성립요건주의. 이걸 다른 말로 형식주의. 즉 우리가 독일 민법을 개수했다 했죠? 이것은 법률 행위로 인한 이렇게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이 생기면, 이 물권의 득실 변경이 생기면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우리 민법 186조에서 규정한 거예요. 이것은 법률 행위를 전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는 등기 없이 물권 변경이 생기죠.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는 등기 없이 물권 변경이 생기고, 다만 처분을 위한 등기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만 등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독일 민법을 개수해서 자, 형식주의 내지 성립요건주의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이것은 자,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 즉, 요 물권 행위만 가지고는 물권 변동이 생기지 않고 물권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공시 방법, 부동산의 경우 등기라고 했죠. 이런 공시 방법을 구비했을 때 비로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형식주의의 독법주의라는 게 이렇게 여기까지가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성립요건주의라는 것이고, 요건이 충족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 물권 변동이 되려면 등기라는 형식을 반드시 구비해 놔야 돼. 이걸 형식주의라고 한다 했죠. 자, 그래서 4번 지문처럼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 법률 행위, 이걸 전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고, 5번처럼 매수인이 등기부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취득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것은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도 우리는 공신력을 부정하고 있다. 공신력, 이걸 부정하고 있어. 예외가 없다 했지? 예외가 없어. 예외가 없습니다. 100% 그러니까 부정을 얼마나 부정? 100% 부정한다고 얘기했어. 100% 부정. 그래서 예외가 없다. 다만 선의 제3자 보호 제도는 자, 거래 안전을 위해서 둔 특별 규정에 불과하다라고. 특별 규정에 불과하다. 예외가 없습니다. 공신력 부정. 바로 5번이 공신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자, 매수했지만 수익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5번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신력이 없다는 말을
다른 표현을 쓴 데 불과하다. 그래서 46번에 4번 틀린 것입니다. 47번 이제 등기 형식 중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는 등기 아닌 거. 이 주등기 부기 등기 이런 문제 나오면 이것도 간단하지만 등기를 분류할 때 형식 내지 방법을 가지고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렇게 형식 내지 등기를 형식 내지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주등기 이걸 다른 말로 독립등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부기등기 나눠요. 그래서 주등기가 원칙이고 부기등기 예외야. 이것은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였다. 가지번호 가지번호는 이렇게 주등기 1번 2번 이렇게 동등 번호가 붙은 걸 이런 주등기. 근데 여기다가 이 주등기에 요 가지번호 붙였다 했잖아. 여기 이렇게 요 가지가 달렸다는 거야. 나뭇가지처럼 가지번호 이런 걸 부기등기라고 그래. 그럼 주등기 원칙이고 부기등기 예외적으로 법률 특별 규정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등기는 이렇게 가지번호 붙었는데 부기등기 다시 2번 부기 1호에 다시 여기 또 부기 1호 붙일 수 있어. 이걸 부기등기 부기등기 이거는 부기등기 다 부기등기 일종이에요. 그래서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가고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전후에 의한다. 부기 1호가 2호보다 앞섰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부기 1호와 2호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있을 땐 부기 2번에 대한 부기 번호가 두 개 붙어 있지 1호는 2호보다 앞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도대체 어떤 경우가 주등기로 하고 어떤 경우가 부기등기로 하느냐 또는 경우에 따라 둘 다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거. 즉 이렇게 항상 내용을 보면은 자 이걸 분류해 보면 항상 주등기로만 하는 경우가 있어. 또 어떤 건 항상 부기등기만 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건 주등기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부기등기가 될 때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간단하지만 시험에 자주 나와요.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고 보려면 복잡하니까 항상 주등기 즉 독립된 등기로 밖에 안 넣는 거 있어요. 이게 뭐냐 소유권에 관련된 거.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중 소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 즉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이런 거 다 여기 나중에 여기서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주등기로 하는 것 중에 표제부하는 건 무조건 주등기 표제부 등기부 표제부 즉 여기에는 멸실 등기 같은 거 전형 등기입니다. 그리고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 변경 표제부의 등기 다 여기서 합니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이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표제부의 등기와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다. 그 다음에 부기 등기로만 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닌 거 있죠. 소유권 이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전세권 이전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부기 등기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환매 특약 등기. 특약 상은 전부 다 부기 등기예요. 권리 소멸 약정 특약이라든가 환매 특약이라든가 또는 공임을 불문할 특약이라 이 특약상 있으면 다 부기등기로 간다. 특약상은 그리고 이제 부기등기 중에서 권리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질권 설정 등기 또 뭐가 많이 문제되냐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명의자 주소 변경이나 이름 개명했다 이런 건 주체 바뀌지 않았죠. 등기면 표시 변경 등기 같은 것은 전형적으로 부기등기로밖에 안 해요. 이거 꼭 기억해 줘야 되고 등기면 표시 변경 등기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이나 각종 특약 등기나 권리질권이나 등기면 표시 변경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부기등기로 하는 겁니다. 많이 나오는 거. 그다음에 요 둘 다 가는 것 중에서 여러분 요것은 이제 다섯 가지 정도 기억하는 겁니다. 요 둘 경우에 따라 이거 나올 수가 있어요. 요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첫째가 그 권리 변경 등기 많이 나와요. 권리 변경. 변경 등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표시 변경이냐,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냐 또는 이런 권리 변경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 변경은 권리 내용의 변동, 전세금을 증액, 감액, 존속기한 연장, 단축 이런 게 다 권리 변경이란 말이에요. 권리 변경할 땐 이건 이해관계, 등기상 요 이해관계인이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승낙서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경우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변경등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 요 대부분 저당권 설정은 소유자 설정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대상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으면 이건 주등기. 그래서 설정등기는 대부분 주등기가 많아요.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지상권 설정은 소유자 설정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 근데 이게 부기등기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거?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 저당권은 지상 전세권 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등기를 일률적으로 다 주등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기등기일 수도 있고, 어떤 거? 설정 중에 여기 권리질권 설정 같은 거, 또 여기 지상권 전세권 목적 저당권 같은 거, 이런 건 부기등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이거 빼놓고는 말소 회복 등기, 이거 말소 회복 등기. 자, 첫째 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이거 두 번째. 그다음 말소 회복 등기. 요 말소 회복 등기는 자 전부 말소 회복이냐 일부가 말소 회복 되는 거냐에 따라 달라져요.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로 하고,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 등기로 합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 되는 것이 지금 다섯 가지 정도 알아들어야겠죠. 이렇게 가등기. 이 가등기는 뭐에 의해 결정되냐면, 가등기는 스스로 형식을 결정할 수 없어. 모든 건 본등기가 결정해. 본등기가. 본등기가 무엇을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등기가 주등기로 할 거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가야 되고, 본등기가 부기등기로 할 것이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간다. 즉 이 가등기는 종속 변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독립 변수는 이거예요. 즉 본등기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즉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 주등기로 하니까, 아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주등기로 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 주등기로 합니다. 그럼 예? 그렇지. 본등기 이 형식에 결정돼. 만약 전세권 이전이 부기등기로 함으로 전세권 이전 가등기 역시 부기등기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건 본등기가 결정했다. 그럼 가짜 들어가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처분 제한 등기, 즉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처분 제한이 등긴 가압류, 금전 채권에 기여한 것이라겠죠. 처분 금지 가처분. 이런 등기들은 대상이 소유권을 목적했으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 권리 목적한 부기등기.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주등기, 소유권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주등기. 만약 저당권에 대한 가압류 부기등기, 이렇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가면 부. 아니 목적이 소유권을 목적했으면 주등기로 가야 돼. 가압류 가처분은 대부분,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다 소유권 목적 가압류예요. 가압류 가처분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많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목적했으면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했으면 부기등기. 이런 정도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 다시 한번. 항상 주등기라는 거 소유권 보호주는 빼놓고는 표지앱에서 하는 등기 무조건. 그 다음에 여기 멸실등기 여기 들어가 있어요. 말소등기. 요 멸실등기 하나 예에 불과한 거야. 표지앱에서 하는 거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변경 다 들어가지. 멸실등기도 부동산이 전부 물리적으로 소멸했을 때니까 표지앱에서 멸실등기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말소는 표지앱이든 갑구라는 거 다 있어.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할 때 말소하는 거기 때문에 다 주등기예요. 그 다음에 부기등기로만 하는 것 중에 항상 요 특약 들어가는 거. 권리질권, 그다음 등기명 표시 변경 이런 거 둘 다 가는 것 중에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자, 47번 문제처럼 부기등기 형식 행하는 등기 아닌 거, 환매 특약, 특약이지. 전전세권 설정. 자, 여기서 전세권 설정만 주등기로 가지만 이렇게 요 한 번 더 넘어왔을 때, 즉 소유권에서 소유권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보면 이래요.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으로 이루어져.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이걸 제한하면 제한 물권이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즉 용익권이 떨어져 나오거나 담보권이 떨어져 나올 때 소유권의 동등 권리가 떨어져 나오는 거지. 처음으로 만약 용익권, 사용 권능을 제한했다.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소유권에서 떨어져 나와. 그럼 이게 처음에 무슨 등기로 가느냐? 주등기로 가야 돼. 소유권이라는 게 여기서 지상권이라는 건 독립된 물권이잖아. 이게 떨어져 나오면 지상권도 독립된 권리니까 주등기로 간다는 거야. 그런데 또 전세권도 독립된 소유권이 떨어져 나왔으니까 주등기로 간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임차권 마찬가지야. 그런데 한 번 떨어져 나온 권리를 다시 또 여기를 목적으로 또 떨어져 나온 이건 부기등기야. 그래서 전세권자 다시 전전세권 설정한다면 부기등기로 가야 된다는 거야. 순서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래서 전전세권 설정은 부기등기. 그 다음에 3번 지상권 목적은 저당권. 아까 둘 다 되는 것 중에 여기 있다. 저당권. 자, 소유권 목적에 있으면 주등기지만 지상 전세권은 부기등기. 지상 전세권 목적 저당권은 부기등기. 그럼 소유권의 가처분 바로 여기서 나왔죠. 가압류 가처분, 가처분. 소유권 목적이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부기등기니까 소유권 목적을 했으니까 뭐로 가야 돼? 주등기로. 그다음 이해관계는 제3자 승낙 얻은 저당권. 여기서 권리 변경, 저당권 변경, 권리 저당권의 변경 등인 이해관계의 승낙 얻었어 그럼 부기등기. 얻지 못하면 주등기.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특히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47번에 4번이 예, 틀린 겁니다. 그럼 48번 문제 역시 부기등기 계속 이런 문제 많이 나왔죠. 자, 틀린 걸 모두 그러라. 지상권 설정 등이 부기등기. 지상권 설정은 소유권에서 파생되니까 처음에 뭐예요? 주등기로 가야지. 지상권 설정. 자, 그다음 그래서 이건 틀렸죠. 그다음에 환매권 이전 등기 부기등기 여기서 환매 특약 등기 부기등기를 했기 때문에 요 만약 환매 이렇게 부기등기 했단 말이야. 이거 특약 환매권 이전한다면 부기에 대해 다시 부기를 붙인다 그랬지. 이걸 부기등기 부기등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권리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 승낙 얻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금 아까 얘는 권리 변경 승낙 얻으면 부기등기 이 말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라간다. 즉 부기등기 상환은 순서에 의한다. 아까 부기 1호가 여기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서를 따라가는 건데 부기가 여러 개 있을 땐 1호가 2호보다 앞섰다는 거. 그 순서를 따라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부기등기 상호간. 그 다음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부기등기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자 보세요. 처분 제한 등기는 소유권 목적인 뭐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부기등기로 한다 그치.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이니까 뭐야? 주등기로. 그래서 틀린 것을 골라왔으니까 기억과 미음 두 가지 틀린 거예요. 그다음 49번 부기등기로 한 경우 아닌 거. 자 등기명이 개명했을 때 이게 뭐다? 전부 다 등기명 표시 변경. 이름 개명, 주소 변경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표시만 바뀐 거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합니다. 항상 부기등기라고 했어. 공유물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 이게 뭐 공유물 불분할 특약, 특약상 각종 특약은 공유물 불분할 특약. 권리소멸 특약, 환매 특약 무조건 부기등기. 그럼 지상권 이전 당연히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이잖아. 그러니까 부기등기 항상 부기등기입니다. 그럼 전세권 목적 저당권 이건 저당권 둘 다 되는데 아까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이면 부기등기고 소유권 목적은 주등기라 했지. 그러니까 전세권 목적이니까 부기등기. 그다음 등기 전부가 말소멸 회복 이거 말소멸 둘 다 된다 했지. 그런데 지금 전부 회복은 주등기, 일부 회복은 부기등기. 전부 회복이니까 주등기로 간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 50번 문제 보세요. 역시 이해관계 제3자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 아닌 주등기로 한 것. 최근에 또 이렇게 나왔어요. 이해관계 제3자 승낙이 없으면 여기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 아닌 주등기. 말 계속 헷갈리게 하지. 주등기로 하는 걸 찾아라. 뭐야? 권리변경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권리변경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1번처럼 소유자의 주소를 변경한 등기면 표시 변경 이건 권리 변경이 아니지. 명의자 표시 변경 항상 부기등기라고 했잖아. 그 다음 근저당권을 갑에서 을로 이전한다. 이게 뭐야? 근저당권 이전 등기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이니까 항상 부기등기. 전세금을 9천만 1억으로 증액해 이게 바로 권리 내용이 바뀌었어. 권리 변경이야. 이해관계 승낙 3번 지문을 권리 변경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권리 변경 3번이 권리 변경이 되므로 이게 정답이 되고 4번은 등기원에 대한 권리 소멸 즉 원인의 권리 소멸 약정 특약상이지. 특약은 뭐가 한다? 항상 특약은 특약 특약은 항상 뭐라고? 부기등기.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 미치도록 권리질권 이것도 항상 뭐라고? 권리질권 부기등기. 각종 특약 권리질권 항상 부기등기. 그래서 요 50번 지문에 이해관계 승낙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 권리변경 승낙이 있으면 부기요 없으면 주등기다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 51번 문제 보세요. 등기원 설명 틀린 걸 찾아라. 사건이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등기 대상이다. 이것은 등기 사항에 관련된 건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등기 사항 문제. 등기사항은 등기법이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등기가 뭐냐. 등기사항을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등기입니다. 그럼 이 등기사항이 아닌 건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등기사항.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건데 만약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럼 등기할 필요가 없어. 각하해야 돼. 각하려면 이유를 내야 된다고 했죠. 등기법
제29조에 가면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간과 잘못 봐서 실수해서 등기를 해주더라도 이 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당연무효의 등기다. 그래서 등기관은 일정 절차를 통해서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다 말소해버려. 직권 말소 문제 연결돼. 그 다음에 이해관계 말소해 주세요라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당연무효, 직권 말소, 이의 신청 문제. 그러니까 이 등기상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등기상이냐? 등기상. 등기상이 아니면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등기할 물건이 있고 등기할 권리가 있고 등기할 권리 변동이 있다고 얘기해줬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나눠요. 등기할 물건이냐 권리냐 권리 변동이냐. 물건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예요? 부동산이지. 이 부동산 물건은 부동산 등기를 공시하죠. 부동산이 뭐야?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토지는 뭐냐? 사건이 목적이 되는 건 다 등기할 수 있어요. 사건이 목적. 지금 이미 지적에서 이미 지적 배웠죠. 지적에서 필지 단위로 등록했어. 필지 단위로 등록했어. 이것이 사건의 목적이 된다. 사건의 목적이 될 수 있어야 등기할 수 있는 토지가 된다. 그래서 사건의 목적이 되지 않은 공유수면화 토지 등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용 제한을 받고 있어 도로법상 도로나 이런 것은 당연히 등기할 수 있는 토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1번 질문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사건이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고 있다 등기돼 전형적으로 뭐가 있다? 도로, 도로법상 도로 이것은 공용제한을 즉 개인 소유권이 있지만 마음대로 내 소유권 행사를 못해 우리 헌법상 규정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내 따니까 차 못 다닙니다 막아보면 큰일 납니다 형법상 교통방해죄 처벌받아야지 곧바로 이렇게 공용제한을 받고 등기는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건물도 이건 판례가 사회통념상 이렇게 했죠.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판례의 기본 태도 사회통념을 고려해보면 자 뭐라고 했어요? 자 벽과 기둥 지붕을 갖추고 이게 뭐예요? 외기 분단서 첫째 외기 밖과 안이 나눠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토지에 정착돼 붙어있어 땅에 붙어있어야 돼. 그래서 이동식 가옥이나 물 위에 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다에 떠 있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시간적 지속성 반영구성 그래서 일시적인 거 비닐하우스라든가 가설건축물 이런 거 안 된다 했지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 쓸 수 있어야 된다 용도성 그래서 용도에 따라 쓸 수 없는 거 뭐예요 견본주택 보여주는 집 모델하우스라고 했지 모델하우스면 살아야 되는 주거 누가 삽니까 그러더니 모델이 삽니다 안 된다 했죠 모델하우스는 용도에 따라 쓸 수 없어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는데 특히 외기 분단성 관련해서 특히 개방형 축사 조심하라고 했죠 개방형 축사 축사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인데 이건 벽이 없어요 근데 이 가축은 소를 사육해야 돼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를 넘어야 돼 이런 일정한 요건 안에서 특별법에 따라 건물이 안 되는데도 등기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벽이 없는데도 이건 여기 벽이 없는데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런 예외가 있다는 거 특히 조심하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자 그러면 1번처럼 바로 사건이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등기대항이 된다 있고 일필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한 분할을 선행하자면 지상권 설정하지 못한다. 이건 특히 이게 이제 참고로 물건 두 가지 권리는 총 여덟 가지 권리 변동 여섯 가지가 있어. 권리란 건 뭐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여기서 환매나 신탁 등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소유권, 파생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론 저당권은 근저당 포함된 개념이죠. 권리질권, 그 다음에 채권담보권, 임차권 총 8가지 권리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예요. 여기 없는 거 점유권, 유치권, 그 다음에 동산질권이라든가 각종 관습법상 인정된 분묘기지권이나 주위토지 통행권 이런 건 등기할 수 없는 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권리 변동 모습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보존 등기, 이전, 그 다음에 설정, 변경, 그 다음에 처분 제한. 특히 여기 처분 제한 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가 있어도 처분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라겠지. 소멸 여섯 가지. 소멸에 대한 건 말소나 멸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총 물건 두 가지, 권리 여덟 가지, 권리 변동 여섯 가지가 있어. 근데 여기서 문제 드는 것이 물건과 권리 중에서 일부 문제예요. 일부. 시험에 자주 나와. 전부는 당연한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 전부, 부동산 이건 부동산이 전부, 권리 전부 당연히 돼. 근데 일부가 문제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요거 굉장히 응용하는 범위가 많다 했잖아. 부동산의 일부는 어떠냐? 자, 권리의 일부는 어떠냐? 이걸 꼭 기억하라겠죠. 이거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만 해보면 돼요. 부동산 일부, 특정 일부, 눈에 보이느냐? 권리 일부, 이 권리 일부 지분이라고 그래. 자, 부동산 특정 일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부동산 일부 보여요, 안 보여? 부동산 일부 보일까 안 보일까? 이게 안 보이는 사람 우리가 장님이라고 합니다. 방이 자, 이해하기 쉽게. 여기 집이 있어요. 집이 한 채 있는데 방이 두 개 있네. 1번 방, 2번 방. 1번 방 안 보입니까? 그럼 장님이야. 부동산 일부. 부동산 특정 요거 안 보입니까? 그럼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장님. 이거 눈 뜬 사람 다 보는 거야. 부동산 특징 눈에 보여. 그럼 눈에 보이면 용익물권과 임차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 방 하나 전세권 설정할 수 있지? 방 하나 임차권 설정할 수 있어. 토지 일부에 지상권, 전세권 다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권리 일부. 이게 누구 거냐? A 혼자 가지고 있으면 단독 소유인데 공유야. A가 2분의 1 지분씩. 즉 하나의 소유권을 나눠서 소유권 하나인데 나눠가지고 둘이 2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A가 가지고 2분의 1 지분 보이느냐? 이거 보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 2분의 지분 아무도 보내 전 자기 혼자 본데 그런 사람 공부하지 말라겠어 제가. 그래서 지분은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이야. 추상적 개념 권리 일부니까 안 보이는 거니까 용익물권 임차권 설정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하거나 보존하는 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없어.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권리 일부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할 수도 있고 담보 설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관계에서 여기 안 되는 거. 요 안 되는 거 신청하면 이거 당연히 등기를 안 해줍니다. 29호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 각하.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이걸 토대로 응용하면 돼. 아,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이전 가등기도 못하는구나. 왜? 가등기 이전을 전제로 하는 거지. 이전을 위한 예, 저기 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거니까 이전 안 되면 가등기도 안 돼. 또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경매 기입등기 전부 다 이전성을 전제로 한 거야. 담보 설정이 안 되면 경매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 한 칸만 가압류 안 돼. 자 여기 땅 일부에 대해서 경매 안 돼. 부동산 일부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지분.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 담보 설정이 되니까 이전 가등기도 할 수 있고 가압류도 할 수 있고 경매 기입 등기 다 된단 말이야. 지분 경매 다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응용하는 거. 이게 바로 이걸 알아야 이 부동산 일부인지 알아야 바로 지적에서 합병이 제한 문제니 예? 등기 오면 하필의 제한 문제니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등기법 37조 하필 제한 문제 이런 문제는 다 여기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원리 기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된다. 기본 원리 가벼워요. 굉장히 이걸 복잡하게 암기하려면 너무 많아. 그런데 가볍게 아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냐 여기서 출발하자 이런 거야. 그러면 원리는 간단하다. 안 보이는 거는 안 보이는 것은 자 보이면 용익물권 지상지역 전세권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고 안 보이면 못하더라. 이 기본 원리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2번 질문 보시면 일필지 토지 특정 일부 이게 토지 일부니까 이 부동산 뭐야 이거 토지나 건물의 일부 토지의 일부에 용익물권 뭐야 이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당연히 설정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2번 틀린 말이고 3번 질문 보시면 건물의 공유 지분 여기서 건물이라는 게 중요해 지분이라고 했잖아 지분. 예를 들어서 요 건물의 일부다 하면 부동산 일부야. 그러면 요 건물 소유권의 일부다 하면 지분이야. 알았어요? 요 개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3번 건물 공유 지분. 지분은 뭐라고? 지분은 권리 일부지. 자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할 수 없다. 당연히 지분이니까 전세권 설정 안 된다. 요 지상 지역 전세권 안 된다 얘기했어요. 그다음 4번 1동 건물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의 전세권 이거 건물과 봐요. 건물 부동산의 일부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이 얘기야. 눈에 보이니까. 그다음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아까 여기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 지역 전세 저당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8가지밖에 없어. 주위 토지 통행권 분묘 기지권 점유권 유치권 등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1번에 2번이 틀린 거였습니다. 52번 문제 보세요. 등기 가능한 걸 찾아봐라. 자 여기서 참고로 또 여기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요거 참고로 보기 전에 요 지분만 요 가장 많이 나온 거 지분만
전원명 요 요거 세 가지 각하 사유 중에 29조 2호와 관련돼서 규칙 52조에 연결된 것 나오는 것 중에서 기억할 게 있어. 소유권 보존 등기 나오면 보존 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 보증 못하고 전원명으로 해야 돼. 그다음에 상속 등기가 나오면 자 상속 등기 수인이 공동 상속 중 1인은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못하고 전원명으로 해야 돼. 그다음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문제 나오면 자 수인이 가등기권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 본등이 되고 전원명이나 전부에 대한 본등이 못한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 시험에 자주 나온 거고 세 가지 꼭 기억하라 하겠습니다. 이 안 되는 걸 신청하면 이 안 되는 부분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뭐가 된다? 각하. 등기상이 아니란 말이야. 여기 등기상이 아닌 거 각하. 등기하더라도 당연 무효로서 다 뭐가 돼? 직권 말소가 되지. 자 52조 52번 문제 등기가 가능한 걸 찾아라. 보존 가등기 없습니다. 보존 가등기는 원래 가등기는 청구권 요 가등기는 청구권을 미리 참고로 보면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한 건데 권리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권리 변동 모습은 네 가지밖에 안 됩니다. 자 이전 설정 변경 소멸 이렇게 네 가지만 되고 여기서 보존 가등기는 있을 수 없고 처분 제한 가등기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존 가등기 뭐야?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원시. 내가 물건 가지고 있어. 이때 청권 채권적 청권만 가등기하는 겁니다. 채권적. 물권을 취득했으면 가등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가등기 없는 이유는 소유권 보존 등기 이미 원시 취득한 소유자가 공시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가등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 물권에 됐는데. 어떻게 취득합니까 소유권은? 건물을 원시 건물 신축했다든가 건물 집 건물 신축해서 사용 승인 받으면 내가 원시 취득했지 내가 채권자가 아니야 물건 가지고 있다니까 그 가등기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보존 가등기 없는 거예요. 예. 그다음 일부 공유 지분만에 여기서 이제 또 나오지 지분만 또 나오네 지분만 전세권 대안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전세권 설정하겠어? 그다음에 건물 소유 목적 농지 지상권 농지는 토지니까 이건 지상권 설정인데 아무 지장이 없지 토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용익물권 설정한단 말이고 토지 지상권 설정, 지상권 설정 등이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다음에 농작물 경작 목적 농지 여기 농지는 전세권. 여기 농지 토지지만 민법 이건 규정, 민법 303조에 가면 농지는 경자의 존용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전세권 목적이 되지 못한다고 민법에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 그다음에 5번처럼 자 앞에 있는 말들 다 볼 필요도 없어. 유치권 설정. 유치권 여기 등기할 수 권리 안 들어갔지? 점유권이나 유치권 이거 등기할 수 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분묘기지권, 주위토지 통행권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 권리가 안 돼. 그래서 50번도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물어보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 나오는 거예요. 등기상 문제. 그다음에 53번 문제 보세요. 자 옳은 걸 찾으라겠죠. 1번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해제했을 때 이전을 하지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매도인에 당연히 복귀한다. 이거 유인설 무인설 이걸 떠나서 이건 판례가 물권 변동에 관련해서 등기와 물권 변동의 관계에 이걸 이해해야 돼. 등기와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이건 결국 뭐냐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이 되느냐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되느냐 이건 무슨 얘기야 하여야 민법 어디로 간다 186조 법률행위냐 이 문제 법률행위냐 행위를 전제로 했느냐 아니면 187조 민법 어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냐 이런 얘기죠. 법률 규정에 따른 경우는 등기가 필요 없지 법률 행위로 한 경우 등기 하여야 그 효율이 발생합니다. 다만 유일한 예외가 뭐라겠어 법률 규정에 의하지만 유일하게 예외가 하나 뭐 단 뭐 점유 취득 시효 민법 점유 취득 시효 245조 1항에 보니까 자 등기된 자 자 단순 점유 취득 시효는 점유했을 때는 뭐라 241항 몇 년간 20년간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 공인에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자 규정인데도 유일한 예외 규정임에도 등기를 하여야 요거 빼놓고는 이렇게 다 따라가는 거. 응? 아 요건이 충족되면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니까
20년, 이건 기간에 불과 20년간 소유 이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3번 문제에서 이건 등기하여야 되느냐, 이거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느냐, 등기 없이, 이 187조 등기 없이가 뭐예요 여기에. 자, 상속, 공용징수인 수용, 그 다음에 판결, 이 판결 뭐라고? 형성 판결만 얘기한다. 그 다음에 경매, 이렇게 예시를 들었다. 이거 말고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가 이게 굉장히 많은데, 이 법률 규정이라는 것은, 기타 법률 규정은, 자, 여기에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인 이 관습법도 포함되고, 여기 성문법, 관습법, 판례까지 포함된 넓은 개념이야. 그래서 이 판례 인정되는 경우가 뭐야? 이 판례가 계약을 해제했을 때 물권은 자동 복귀된다는 거야. 등기 없이. 이게 기타 법률 규정에 들어가는 거니까 등기 없이. 알았어요? 그래서 1번 질문은 등기 없이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등기 해야 되냐 없이냐, 등기 없이냐 해야 돼. 이걸 따라가는 거 결국 저 점수 빼놓고. 그다음 공유를 분할 제한한 약정은 등기 없이 지분 양수인에 대항할 수. 공유를 불 제한한 약정은 등기를 해야 대항력을 얻는 겁니다. 임의적, 자, 신청 정보 임의적 정보 중에 공유를 불분할 특약, 권리 소멸 약정, 그다음 환매 기간, 이건 등기했을 때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다음 3번은 상속이나 포괄 중인 경우 등기하여 물권. 여기서 요 상속과 같이 보는 거, 이게 포괄 유증, 회사병 같은 건 전부 다 등기 없이로 들어. 이거 주의할 건 이거 유증 특히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속이나 포괄 유증이나 회사병은 물권 변동 등기 없이야. 물권 변동. 근데 이거 주의할 게, 자, 요거 항상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 등기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제가 얘기했죠. 물권 변동을 물어보느냐, 등기 절차를 물어보느냐. 이거 두 가지 구별을 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알았어요? 이거 구별 못하면 아무 효과 없어요. 지금 물권 변동은 뭐야? 이거 등기해야 되냐 없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등기 절차는 뭐냐? 등기법 절차는 뭐라고 해서 네 가지가 있지 않지? 뭐야? 신청, 촉탁, 직권, 명령, 넷 중에 하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상속 보세요. 상속은 여기서 물권 변동에서 상속은 뭐야? 등기 없이. 자, 여기 자, 물권 변동 뭐라고? 등기 없이. 등기 절차는 뭐야? 단독 신청. 이렇게 넘어간다 그랬지. 그 다음에 유증은 뭐야? 유증. 유증엔 뭐가 있다고 했어? 포괄 유증이냐? 특정 유증이냐? 포괄 유증은 역시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특정 유증은 소증자 앞으로 등기하여 물권 변동. 절차는 둘 다 뭐야? 공동 신청.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경매. 경매는 뭐야? 경매. 경매는 경매 따른 물권 변동,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절차는 법원 촉탁 등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혼동. 혼동 기타 법률 규정. 여기 들어가야지 혼동. 혼동은 뭐야? 등기 없이 절차는 단독 신청. 전부 다 이렇게. 이게 물어보는 포인트가 물권 변동을 물어보는 절차를 물어보는지를 구별하면 돼. 물권 변동은 민법 186조나 7조에 이걸 물어보는 것이고, 즉 등기하여야 아니면 등기 없이. 그 다음에 등기 절차는 신청. 이 등기소에서 등기 절차가 시작된 계기 네 가지 있다고 했죠. 신청이냐, 촉탁이냐, 또는 직권이냐, 명령이냐. 이 넷 중에 하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넷 중에 하나. 이 신청의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공동신청. 예외가 단독신청. 다 신청이지? 촉탁? 이건 원칙이야. 신청 또는 촉탁에 게시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관 직권하거나 법원 명령인 경우가 있다. 이게 예외적인 거라고 했지. 그래서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 거, 그 원리만 터득하면 아주 쉬운데, 공식 등기나 이런 공식 절차에 대한 원리를 터득 못하면 백날 암기봐야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고 그래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왜 강의를 안 듣느냐고. 원리를 딱 얘기해 주면서 이런 포인트를 알아야, 지금 어느 관점에서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문제 푸는데, 그거를 알라고 안 하면 어려운 거예요. 알고 나면 아주 너무 유치한 거야. 어떻게 보면 유치 찬란한 겁니다. 자, 그래서 53번 문제처럼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상속이나 포괄 중인 경우 물권 변동은 이건 등기, 여기서 등기 없이 상속, 포괄 중 회사병 같은 건 등기 없이로 넘어가, 민법 187조. 그 다음에 4번 판례에 따르면 이행 판결 경우 판결 확정으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여기서 이 판결은 형성 판결만, 등기 없이는 형성 판결만. 근데 공시법에서 판결이 3번 나온다. 3번.
공시법에 가면 특히 등기에 가면 판결을 세 번 언급해줘. 판결이 총 나오는 경우 이제 첫째가 일장 총세서 물권 변동과 관련 지금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생기는 거 이것은 오로지 형성 판결만 얘기한다. 판결을 주문의 형태를 가지고 나누면 주문 결론입니다. 형성 판결 대부분 이행 판결이지만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세 가지가 있어요. 주문 형태 대부분 판결 이행 판결입니다. 피고는 원고인데 그럼 이런 걸 지급하라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이행 판결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경우에 따라 장래 미래의 불확실한 상태를 미리 확인받고자 할 때 뭐 채무 부준제 확인 이소 이런 걸 제기하면 확인 판결도 나와. 그다음에 이렇게 판결 자체에 의해서 권리관계가 직접 발생 변동 소멸 효과 생기는 걸 우리가 형성 판결이라고 그래요. 즉 이행 확인 형성 판결 판결은 내용에 따라 세 가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과 처음 공부한 사람 또 여러분들 경험을 이렇게 질문한 걸 보면 이 확정 판결이라는 말과 확정 판결과 여기 확인 판결 착각하는 경우 많아요. 이거는 주문을 가지고 나눈 거야. 판결은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세 종류 있다. 그런데 확정이란 말은 시간적으로 판결 선고하고 불복 기간이 불복 항구나 항소나 뭐 상고 이런 불복 기간이 지나가면 확정이 돼. 확정. 그리고 확정된 건 어떤 것도 확정이란 말은 시간적 경과에 따라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확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판결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 확인, 형성 세 가지 있는데 이런 물권 변동에 대해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긴 것은 자 민법 187조에서 얘기하는 걸 말합니다. 오로지 형성 판결만. 형성 판결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기법에 나오는 거 절차에 계시 단독 등기를 원래 공동 신청하려고 했는데 공동이란 건 뭐야? 상대방이 협조를 해줘야 공동하는 거지 손뼉도 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혼자 휘둘러봐야 소용이 없잖아. 즉 권리자가 등기법상 우리 민법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뭐 이런 말 다 쓰지만 등기법에 오면 전부 다 등기 권리자 의무자 관계라겠죠. 공동 신청이란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의무자가 협조를 안 하면 결국 분쟁이 생겼으니까 판결받아 단독 신청할 수밖에 없어. 이때 판결 뭐냐? 이행 판결 원칙이라고 했어. 등기에서 이행을 명한 판결,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지 이게 원칙적으로 이행 판결을 말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 즉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은 각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걸 주의하라 했고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는 신청인이 총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두 번째가 뭐야?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가 있습니다. 자 65조 등기법 65조에 가면 첫째 보존 등기 누가 신청하느냐?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그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한다. 두 번째가 뭐야?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이때 판결이 뭐냐? 즉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판결은 종류를 불문합니다.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다 되고 이유 중에 나와 있던 주문에 어떤 묻지 않는다. 이 세 번 나와 판결이 등기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렇게 53번 4번 지문은 자 지금 187조 물권 변동 관련돼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만 말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처럼 수용 아까 민법 187조 공용징수에 해당하지 등기 없이 전부 다 이건 등기 없이냐 등기해야 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결론 논점이 그다음 54번 보세요. 역시 등기할 수 없는 걸 찾아라. 등기할 수 없는 거. 자, 등기상이 아닌 걸 찾으라는 거죠. 지상권 목적 근저당권. 자, 아까 소유 저당권은 저당권의 근저당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지만 지상 전세권 목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 했죠. 합유 지분에 대한 감 지분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합유 지분. 특히 합유 지분은 자, 이거 주의할 게 합유가 민법상 조합 재산이 합유입니다. 이거 참고로 이게 참 다 이게 왜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지냐면 민법과 여러 가지 다뤄야 이걸 풀 수 있는 게 공시법이에요. 소유 형태를 보면 소유 형태는 소유 형태 단독 소유가 있고 단독 소유 공동 소유가 있다는 공동. 공동 소유 중에 뭐가 있어?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 있다고 배웠죠? 그러면 등기하려면 당연히 단독 소유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 되는 거. 공동 소유 공유 등기가 돼. 공유 합유는 뭐냐 민법상 조합이야.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은 자기면 등기할 수 없어 적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적격이 없다는 건 자기면 등기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 조합원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합유 등기를 해라. 그렇지만 합유 등기하더라도 뭐야? 합유 지분은 민법상 합유 지분 있지만 지분은 등기하지 않아. 등기상이 아니야. 합유 지분은 등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분이 등기 안 됐으니까 지분 감유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걸 어떻게 감유하냐? 무슨 유령이야? 등기도 안 된 걸 감유하고? 등기할 수 있어야 감유가 되는 건데. 그래서 합유 지분에는 감유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참고로 총유는 이것은 비법인 사단, 즉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 예를 들어서 종중 같은 것이 소유 형태. 이 비법인 사단은 민법상은 권리 능력이 없지만, 법인이 아니지만 부동산 등기법은 적격이 있어서 종중명 직접 등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총유 등기가 따로 없어. 종중명 직접 등기하기 때문에. 자, 공유 등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이 무슨 등기한다? 합유 등기하는데 특징 뭐라고? 합유 지분을 등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을 추가, 조합원이 교체가 되거나 이런 변동이 생기면 전부 다 지분 등기 안 하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야? 합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표시 변경으로 가. 표시 변경. 지분을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다 표시 변경 등기로 가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 해설하다 보면 여기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한꺼번에 설명해야 돼. 그래서 이런 내용들 틀을 좀 이해하셔야 나중에 한번 기출문제를 다 들어보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시법에 대한 어떤 아웃라인이 좀 생겨요. 조금은. 자, 그래서 54번처럼 2번 부동산 합유 지분 등기 못하기 때문에 감유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아까 29제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되는 거예요. 등기할 수 없다는 거죠. 공유 지분은 등기할 수 있으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권리니까 감유 다 됩니다. 전세권 감유 다 됩니다. 권리. 아까 일부에 대해서 이거 아까 있잖아요. 이거 일부에서 문제 되는 거 전부는 당연하고 권리 지분 여기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설정되니까 가등기 감유 가처분 경매 기입 등이 다 된다 했잖아. 자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이어지는 게 좀 쉬었다 해야 되겠습니다. 예. 등기상까지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